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예수님 유월절이 거의 가까워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가시는 거거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토론하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세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이게 똥키 있지, 똥키. 네, 작은. 이거는 겸손 아니에요. 겸손함. 그러게요. 백마가 아니야.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걸 그대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거든. 탁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튿날 배가 너무 고프신 거야. 성전에 가기 전에 딱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저주를 해요. 너는 이제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얄미워서 그랬겠어? 뭐겠어? 왜요? 비유예요. 뭐냐면 이때가 이 성경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아직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열매가 파괴라고 해서 이 열매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거든. 네, 맞아요. 저 집에 무화과 나무 있었어요. 오, 아는구나. 무화과 나뭇잎이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파괴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열매가. 그러고 나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이 파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너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죠. 아,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들으라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이스라엘 성전 있지? 어? 헤롯이 세운 어마어마하겠네. 어마어마하지. 금칠 해놨을 것 같아. 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 뒤에 이제 뜰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야.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남자들,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 이, 여기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지 장사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응.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게 뿌리가 말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이게 완전 애가 맛이 간 거야.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어? 얼마 안 지났잖아. 응.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야. 그 나무 맞거든. 아까 저주했던 그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그래서 오 예수님 아까 잎이 무성했잖아. 응. 뿌리 진짜 말라가지고 애가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어렵죠.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좀 전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 이거보다 더한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일이 있어 없어? 그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거를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된 걸로 믿어라.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혐의라는 것은 이게 약간
원한을 삼고 있거나 뭔가 쾌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와.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꽁한 게 있어. 이거 떨어내버려야 돼. 쉽지가 않은데. 누구의 명령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지 못했던 걸 미안해. 바로 실천했잖아. 우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실천을 해봤다니까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쾌한 것들 떨쳐버리는 거죠. 안 되는데 용서가. 그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 있는 거 있잖아. 네. 이거 다 어디? 하나님한테 다 던져.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를. 이라고 맡겨라. 일러야겠다. 다 일르면 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것을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의 질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자 1번 타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옵니다. 저기요 그 권위를 누가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모른다 이랬어.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예수님과 2번 타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3번 타자 사두개인 큰형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둘째랑 했다가 둘째는 죽어서 셋째랑 했다가 셋째는 일곱 형제랑 다 결혼했네. 죽고 나서 부활을 하면은 누구의 아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하늘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다. 3대 2요. 어떤 때는 시장 언어로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세게 카리스마 있게 소위 시원하네 아주. 그랬더니 그거를 그쪽에서 쭉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어. 서기관 중에도 괜찮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거 진짜야 아니야? 진짜지. 진짜는 바로 대답해 주세요. 요 의도가 아주 좋은 걸 바로 캐치하시고 바로 대답해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 서기관한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이 서기관에게는 사랑을 또 베풀어줍니다. 그 이후 3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 성전에서의 질문 박수! 야.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 13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다 등장하는데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헤롯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예수님 성전이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성전 보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신기하니까 또 그랬더니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와. 근데 정확하게 이때는 AD 이제 한 33년 정도 됐는데요 AD 70년 한 40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정말 돌 하나 안 남기고 전부 다 무너뜨려요. 이제 제자들은 궁금하잖아. 아직 AD 70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또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과 우리가 취할 자세를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거짓 메시아들을 주의해라. 거짓 메시아들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잖아.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가짜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핍박 때문에 배교하지 않도록. 나 예수 모르고 나 안 믿을래요.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나 안 할래요 라는 그 마음을 조심해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13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곧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증거가 되어서 모든 힘을 다해 사역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 써놨어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도 앞으로 있겠지만 그걸 계기로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것을 함께 하신다. 네가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기가 막힌 디테일한 부탁을 하세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야.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이 불어 넘쳐요. 그러면 도망가기가 힘들어.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중보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환난이 심할 것이고 말세의 이단들이 득실거릴 거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리의 이단 위협이 있죠. 이런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으면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때로 따지면 이때가 AD 30년 이 언절이니까 앞으로 40년 뒤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뒤에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 네. 같은 세대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재림을 앞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날은 물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잖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제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종말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있잖아요. 깨어있어라. 네 번을 이야기해요. 깨어있어라. 중요한. 깨어있어라. 그래서 한번 세 번 정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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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14장 갑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때가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계세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넘기러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은 30에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첫날은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 양을 쫙 잡아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하고 이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려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14일 날 너무 분주해.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는 거야. 왜냐면 혹시 누룩이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물품 쇼핑을 해요. 쓴나물 이런 거 뭐 별로 살 건 없겠지만 이런 그릇들도 사고 얘는 쇼핑을 해요. 해지면 오후 6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가 시작이 이제 되면 15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알잖아. 성만찬을 해요. 이 빵은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는 내 피니 마셔라.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 라고 하죠.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들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린 자기 스스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이제 성만찬을 한 뒤에
감람산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탁 이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기도를.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셔서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 앞에 가룟 유다가 딱 준비하고 있었잖아. 쇠하고 뭉치를 들고 이 사람들 내려와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로 잡으러 왔냐? 날마다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잡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하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않게 잡은 거야. 한밤중에 이렇게 잡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가시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체포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너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를 밝혀요. 그랬더니 아 봐라 이게 신성모독이다 나왔지. 그러니까 답정녀야 답정녀. 딱 답을 정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사형. 그때 베드로는 바깥에서 세 번을 부인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해요. 와 저주를 했어 제자가. 내 이 사람을 모른다 물어 했더니 꼭 깨워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게 떠올라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15장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아니거든. 그쵸. 십자가는 완전히 대역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 특히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가장 처참한 처형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가룟 유다나 여기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건 몰랐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 거기까지만 한 거지. 부활하는 걸 몰랐던 거야. 군인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요. 자주색 옷 있잖아. 네, 네. 그리고 가시 멸두관을 씌워. 이게 뭐냐면 황제의 왕관처럼 너 왕이래매 유대인의 왕이래매 뭐. 그래서 가시 뜬 마른 거 이런 거를 해갖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씌우고 자색 옷을 큰 놀림을. 그리고 이 사형수는 십자가 가로대를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네. 가로대를 본인이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찢기고 채찍으로 이 채찍도 좀 가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다 찢겼어 이런데 막 갈빗대가 나올 정도야. 그러니 이걸 매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나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서신서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때가 제3시가 돼요. 3시라는 것은 뭐냐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양쪽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세요. 그럼 피가 여기서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기 가시 멸두관에서도 흐르죠. 근데 숨을 쉬려면 이 갈빗대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를 버티십니다. 이 강도 둥둥 뒤에 매달렸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놀려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해라 라고 놀려요. 예수님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제 6시 12시입니다 어둠이 확 밀려와.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3시간이 더 흐른 거죠. 어둠이 계속.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람말을 외치십니다. 소리 지르고 숨지세요. 그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그 몇 미터의 휘장이 쫙 찢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눔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끌고 왔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1장 1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하지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의원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돈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 그래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6시에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3시에 돌아가고 6시까지 빨리 시신을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모신 겁니다. 16장 마지막입니다. 안식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안식구 첫날, 그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새벽에 무덤에 가요. 돌이 이만해. 아무도 못 굴려.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막고 있지. 돌 좀 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는 거야. 어머. 그리고 보니까 무덤에 흰옷 입은 청년이 딱 앉아있는 천사예요. 그러더니 그대로 얘기해.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그곳을 이렇게 옷 이렇게 몇 가지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울 거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전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시골로 가요. 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가르쳐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거든. 근데 엠마오라고 여기 마가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시골로 갈 때 나타났어.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한테 알렸어.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근데 약간 화가 나셨어. 믿음 없고 완악한 것 이렇게 꾸짖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음은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 표정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고 증언하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으나 이걸 후딱 넘기고자 했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제 입장이 좀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짧게나마 다뤄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다 해봤어요. 오늘의 청중 김혜선 씨는 소감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뭔가 선배님하고 매일 운동복만 입고 만나다가 이렇게 좀 멀쩡한 옷을 입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속눈썹 붙이고 네, 뭔가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고 선배님이 더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네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도 요즘 제가 저도 사실 미워하는 친구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 뭔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뭔가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아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겠다를 한 번 더 다짐하네요 아유 그럼요 묵상을 하면서 또 그 감동이 있어요 진짜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예! 뭐예요 여러분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21장 1장부터 21장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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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